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일주일 뒤에 맥주를 병입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먼저 맥주 발효된 것을 가져와 볼게요. 자, 가보시죠. 영초! 오, 진짜 무거워. 자, 맥주 발효하는 것을 갖고 왔는데 비중을 한번 재야겠죠? 자, 저번에 비중이 1060이었고, 이번에는 여기 아래가 1010과 1000 사이. 향은 약간 보리향, 그리고 맥주 향도 나요. 맛을 볼까요? 이건 남은 발효를 조금 더 해봐야지 알것 같아요. 지금은 탄산도 없고 둔켈? 둔켈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나요. 영초! 이렇게 들어있네요. 짠, 짠, 짠. 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씻어줍니다. 네, 또 이렇게 세워주고. 오, 쉣. 작년에는 이 설탕을 7g씩 넣어줬는데, 올해는 그냥 5g만 넣어줄게요. 그래서 5g 넣고 이 맥주를 조금 덜 넣고 해서 5g으로 넣어서 맞춰볼게요. 바로바로 닫아버리겠습니다. 오, 쉣. 잘안 보이죠? 생각을 해보니까 나머지 10병은 설탕을 5g씩 더 넣어서 10g으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맛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탄산의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병을 넣었는데 나머지 10병 5g씩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맥주를 다 담았어요. 맥주를 이게 설탕 10g, 설탕 5g 이게 두개 나눠서 넣어놨고 이제 2주 뒤에 시음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뒤에 뵙겠습니다.